삼손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삼손과 그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삼손의 여인들 한번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네요. 네, 원래 삼손 하면은 대부분 이제 삼손과 들릴라 이렇게 딱두 명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삼손과 들릴라 플러스 여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여인들 그래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새롭게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네. 삼손에게도 아내가 있었다는 거. 나는 그냥 들릴라라는 여그 그렇죠. 이게 처음 읽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 음. 아내가 지나쳐다가 이번에 아내도 확 들어오고 그렇죠 들릴라 말고 그러니까 블레셋과 블레셋에서 결혼한 블레셋 여인이 있죠 이름을 그러니까. 알수 없는 들이라 그 그러니까 여자 들이라니까 삼손의 여자들 그렇죠 근데 여성 남자가 말이죠. 남자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책들 읽어보면 그 성공한 남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함정, 함정이 돈과 권력 그리고 성이잖아요. 이세 개가 남자가 무너지는 또 사람이 무너지는 가장 큰 장애물이잖아요. 근데 돈 있을 만치 있는 사람은 뭐더 이상 돈 때문에 쓰러질, 물론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그러니까 명예잖아요. 명예고 그 명예, 명예가 주는 권력. 그런데 이 성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권력에 속하는 거였어요. 내가 여성을 많이 소유한다라는 것, 그리고 여성으로부터 매력적인 남자, 뭐, 요즘처럼 해서 여성으로부터 매력적인 남자라고 해가지고, 뭐, 어, 사람들에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자유연애의 시대가 아니라 여성도 일종의 나의 재력을 과시하는 권력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 전까지는 그니까 지난 시간에는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의 가족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손이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이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면 일단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요. 내려가서 거기서 불렛의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자기 집으로 와서는 그 부모에게 말하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 딸줄 중에 한 여자를 보았는데, 나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체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극도로 꺼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음. 우상숭배와 동일시하게 보는 것이 성경의 전통이고, 음. 또 이스라엘의 전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사사가 되는 이 삼손이 그리고 그것도 거기다가 나실린인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음.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노라고 부모에게 와서 허락을 구하는 이 부모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부모가 처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늦은 나이에 그것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자가 점지해 준 그래서 나실린으로 잘 기르라고 그래서 애지중지 길렀을 이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기대와 및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과는 전혀 관계 없이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겠노라고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네 형제와 딸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란 뜻이에요. 민족 가운데 어찌 여자가 없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를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삼손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그런데 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라는 표현이 한국말로 참 아름답게 표현해 놓았지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여인이 내 눈에 옳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눈이라는 단어가 삼손 이야기에서 음.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삼손 이야기에서는 눈이라는 단어가 거의 키워드 같아요. 음. 어,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시리즈 이야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 소개하는 사사인 삼손에 와서는 바로 그 눈이 키워드가 돼 가지고 사사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삼손이 하나님 눈에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자기 눈에 보기에 그 여자가 옳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니까 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보기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별로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제 설명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가능한 게 뭐냐면 4절에서 나오는 삼손의 이 결혼에 대한 평가예요. 4절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가 달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요 구절 때문에 아니 이거는 삼손의 타락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음. 생각하고 또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셔요. 그 설교가 사절에 근거한 것이라면 저는 그런 설교와 또 그렇게 삼손을 변호하는 것도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이 연구자들은 이 사절에 나와 있는 이역사가의이 삼손을 보호하는 듯한 평가가 음. 나중에 후대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읽었을 때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읽었을 때는 문체가 달라져요. 음. 문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 삼손의 이야기일까 이렇게 쭉 맥락이 흘러오는 이 맥락에서 점점 갈수록 삼손을 안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 흐름과 요 사절이 좀 생뚱맞은 음. 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음. 사사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 사절은 후대에 이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걸 삽입한 것이 삼손을 음. 변호하기 위한 삽입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4절은 생략을 한 상태에서 지금 삼손의 행적만을 지금 따라가면서 삼손을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도 저 그래서 그, 궁금한 게 있었는데 4절을 네. 얘기하시니까. 좀 해결이 되긴 했어요. 왜냐면 저는 5절에 네. 삼손이 그, 그의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이걸 읽으면서 그 밑에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그러니까 삼손이 부모님과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도 삼손에게 동의하지 않았을까.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에게,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그 의지에 음. 넘어간 게 아니었을까. 그렇죠. 뭐,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남자들은 왜 돈과 명예와 여자에게 음. 유혹을 당하거나 그것이 큰 뭐라고 해야 될까? 걸림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음. 뭐 그런 게될수 있는데 저는 목사님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여자에게는 뭐가 여자를 흔드는 음. 일이 될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자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남자가 돈과 권력과 여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처럼 음.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녀에 대해서 뭐 집착이란 표현이 너무 좀 과하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어떤 그 몰두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어. 때로는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렇죠. 그걸로 넘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욕심이라든지 나의 어떤 것이 투영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제가 음, 아이들을 음. 키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자에게는 자녀가 그런 음, 남자에게 돈이나 명예나 여자처럼 음. 여자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음. 자녀 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니까 순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게 음. 자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따라서 읽다 보니까 부모님이 삼손이랑 같이 딥나에 내려간다는 이 단어가 부모님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음. 반은 져준 게 아닐까. 맞아요. 맞아 저도 그런 생각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거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요. 젊은 사자. 근데 아까 뭐 아니야.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나시린 설명하시면서 네. 그때 민숙이 도 나오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네네. 나시린은 죽은 거를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죽이는 건 괜찮아요? 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죽이면 죽으면 만지는 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배울 때아 삼손은 힘이 세요 네. 용기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자가 때려잡고. 내려가는데 때려 잡고 근데 그게 삼손이 용맹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규례를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다르게 이해가 됐던 거죠.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까지 이야기 이제 고거는 이제 지난 장에서 끝난 거고 지난 시간에 끝난 거고 본격적으로 삼손이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 무언가를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음. 전부 다 나실링과 관계 없는 행동들이다. 결혼 블레서 여인을 사랑하는 것, 그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사자를 때려잡아 죽이는 것. 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실링과는 전혀 관계 없는 행동이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잘못했다는 걸 아는 아, 그렇죠. 거지.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도 이 나실인데 네가 지금 사자를 때려잡았어? 그럼 네가 피를 만졌어? 어, 네가 죽음을 만진 거야? 동물의 사체를 만진 거야? 아, 책망 받을까 음... 봐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음...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면서 삼손의 또 눈에 들었다. 그러니까 음... 더그 삼손이 더그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 결혼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적 그러니까 그 사자 내가 죽인 사자를 음.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서 삼손이 그 벌떼의 그, 그 벌집에서 꿀을 떠가지고 걸어가면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그거 부모님한테도 줬다 그랬잖아요. 그, 그렇죠. 그 부모님한테도 줘요. 그러면 그거는 정당한 행동인가?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죽은 것에서 나온 어, 어떤 그렇죠. 것도 안 되는 거에요 시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시체에다가 벌집이 음. 지금 벌이 벌집을 어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나시린이 생명을 죽이면 안 되고 죽음을 만지지 못한다는 걸를안 들으면. 삼손이 장면에서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 되게 용맹하고. 효자네 그, 그렇지, 는자고그 다음에 죽인 사, 자그 사자, 사자의 몸에서, 어, 어떻게 벌집이 만들어지지? 이런 것만 궁금해 하는 나시린이 거지. 역시 나집이 죽인 어, 사자는, 사자는 달라, 달라. 뭐 이런 그러면서. 거. 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삼손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와. 이 꿀을 갖다가 엄마 아빠한테 어, 이게 더운데 힘들 텐데 꿀이라도 좀 드세요 하고 꿀을 드리고 나서도 이게 어디에서 떠왔다는 얘기 하지 않았다. 아.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가 그 이제 블레셋 여인 보러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거기서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줘요. 그게 이제 블레셋의 전통인 거예요. 아 그리고 30명을 데려서,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식 하는 거거든요. 어,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아서 지금 결혼식 잔치인데 이 삼손이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 30과 함께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노는 거예요. 음.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블레셋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음. 블레셋의 전통이고 그리고 어 블레셋의 전통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스 지역에는 또 이런 전통들이 정말로 있었어요. 아니 근데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데려온 3 0이 아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수도 있겠네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 그러니까 여자가 사는 마을에 있는 블레셋 남자 음, 30이라는 그럴 수도 뜻이에요. 있겠지, 왜냐하면 결혼을. 그러니까 자기 친구 30이 되어야, 아니에요. 어, 증인이 될 만한 뭐 그런. 그데 이제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음, 있어요. 음. 또 하나는 이제 블레셋 동네에 지금 전혀 다른 민족인 음.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 삼손이 아. 장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 건지 음, 아닌지 확인하러. 이런 것도 확인도 해야 겠고 또, 음. 여러 가지 의미로서 요런 이제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전통이 그리스 지역에 정말로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그리스에 기원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비슷한 전통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추정합니다. 왜냐면 하 그리스 지역에 이런 전통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요 사사기 시대 때하고는 대략 한 800명 이상의 차이가 나기 음. 때문에 어, 뭐요 시대에도 딱그 전통이 있었다라고 똑 떨어져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음. 그런데 그 그리스의 전통이 아마 고대로부터 내려왔다면 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야기에서 유대교의 전통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에도 결혼하기 전에 신부의 친구 마을에 있는 남자들 30과 함께 잔치를 보면서 그들과 함께 밤을 보내고 이런 이야기가 특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 이 전통이 이스라엘의 전통은 아니었을 것이다. 음. 그러니까 삼손이 철저하게 지금 현재 블레셋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갔다가 우리가 이제 애둘러서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 3 0이또이 어 삼손과 함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삼손을 해하려고 했던 어떤 음모를 꾸밀려고 했던 것은 또 아니었던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음. 그 수수께끼를 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수수께끼는 물론 이제 삼손이 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요 수수께끼가 삼손을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죠? 그엮으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음모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어디까지나 삼손이 그렇죠. 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고 또 수수께끼를 삼손이 냈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악 앞에 나와 있는 그 사절의 이야기를 갖다가 또 설명이 가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일부러 삼손이 못 맞추는 아. 수수께끼를 내서 이 사람들을 토벌하려고 했던 요 계획, 그 계획을 음. 보고서는 이제 사절을 기록한 역사가가 후대에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음. 말하는 것이 있는 거죠. 어찌 되었던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 뭐냐? 이거 누가 알아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거 수수... 지금까지 못 풀었어요? 예? 지금까지 못 풀었냐고요? 지금까지? 이 수수께끼 정답을 우리는 알잖아요. 나 모르는데? 아 예. 성경책을 끝까지 안 읽었구나. 읽었지. 아 그래요? <laughs> 그래 애둘라면 원래 그래. 뭐지? <웃음> <웃음> 뭔가요? 아 예, 여기 뒤에 나와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 강한 자에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 사흘 동안 풀어보라 그랬는데 사흘이 되도록 못 푸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내되는 아내가 될 이제 음. 결혼식의 신부에게 위협을 하죠. 그래서 너 이거 안 알려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다 불살아 버리고 음. 우리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어, 빼앗고자 지금 음모를 꾸민 거라고 난 생각하고서는 네. 니네 집에 거기에 대해서 안 가품을 할 거야라고 하니까 이 아내가 삼손에게 찾아가 가지고 울면서 빌지요 그래가지고 이거 뜻을 알려 달라고 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드디어 이제 삼손이 못 이겨서 알려줘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나옵니다.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이제 답을 이미 다 들었어요. 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러니까 단,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는 얘기는 음. 그 사자의 주검에서 나온 그, 그 주검에서 그 벌집을 만들어 놓고 그 벌꿀, 음. 그거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건 뭐 삼손만 아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음. 근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고 음. 그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갖다가 푼이 블레셋 사람 이거는 누가 봐도 나 이거 아내한테밖에 얘기 안 했는데 음. 아내와 내통한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여서 삼손이 아스글론에게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노력하여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서 그, 아이, 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갔잖아요. 딥나라는 곳에 가가 지금 고지 내기에서 진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대로 지금 옷을 갖다가 30을 줘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그옷 30을 자기가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음.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블레셋 도시입니다, 요거에 음.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블레셋 도시에 내려가서 그 도시를 약탈하고 거기서 옷 30을 갖다가 얻어서 빼앗아서 지금 딥나 사람들에게 주고 음. 화가 나서 음. 지금 아버지 집으로 쌩! 하고 가버린 음. 거예요. 비블리아. 비블리아.

아,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음. 모른다면 음. 어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마음에 안 들었나 삼손이 아내가 음.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기 친구한테 삼손의 아내를 줄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아까 그 아버지 집으로 제 수수께끼를 푼사들에게 옷을 주고 심의 도와해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음. 올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리고 이게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결혼식 기간이에요 네. 결혼식을 지금 (7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음. 하고 있는데 지금 결혼식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음. 지금 이 결혼식이 어떻게 끝났느냐 어떻게 아름답게 끝났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지막 이야기를 보건데 아름답게 끝나지 않았어요 음. 그리고 나서 그냥 쌩 하고 그냥 그의 아버지 집으로 삼손이가 가버린 거예요. 음. 그럼 갈때 자기 혼자만 가야겠어요? 아니면 같이 가야겠어요?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만 간 거죠.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만 간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이 결혼식이 엉망진창으로 음. 끝난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 결혼식은 합법적인 결혼식이겠어요? 아니면 결혼식이 파토난… 파톤한... 파토난 거지. 그렇죠. 삼손의 아내가 될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음. 야, 이거 파토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삼손과 우리 아이는 결혼한 게 아니다라고 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목사님이 좀 전에 해줬던 그 설명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29절과 20절의 간극을 읽어낼 방법이 없어요. 아, 네. 파토가 났다는 걸를알 수도 없고 그냥 삼손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음. 그 아내가 친구들에게 그 단서를 흘렸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음. 전혀 다른. 뉘앙스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렇죠. 전그 전까지, 그걸 알기 전까지 전혀 다른 뉘앙스로 읽었거든요. 음.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19절과 20절의 그 간극을 아는 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삼손의 이 친구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블레셋 사람인가, 또 이런 그 질문이 할 수밖에 30... 없어요. 중 하나 아니었을까? 그렇죠. ]까? 친구 30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에게 또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이 아내를 그냥 준 거죠. 그렇지. 친정 아버지가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그렇죠.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밀 거둘 때 삼손이 다시 딥나에게 찾아가 가지고 아 내가 승질내고 갔는데 음. 어찌 됐든 내 아내를 두고 왔으니 나내 아내 찾아가겠다. 내가 이 결혼식을 위해서 여러분 그뭐 블레셋의 풍속은 정확하게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풍속에 있어서 결혼식 잔치 비용은 다 남자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그 여자한테 폐물도 줬죠. 잔치에 대한 비용 다 들어갔죠. 투자한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아까 거만. 그렇지. 본전이 생각난 거지. <laughs> 그래 가지고 아내 데리고 와야지. 갓나도 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와 <laughs> 아, 정말. 그래 가지고 데려야지데려야지 데리고, 와야지, 데리고, 와야지. 어, 데리고 갔는, 갔는데. 근데 이미 이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아,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이제 이성을 놓은 거죠. 이성을 놓았어요. 이성을 놓고 어떻게 했냐.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그리고 회의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음. 몰아들여서 아직 백은 것과 배지 않은 것을 다 불태웠다. 라고. 화가 엄청났네. 그렇죠. 화가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또 주일 학교에서 <laughs> 야, 삼손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 그렇지, 블레셋 사람들을 벌준것 같은 뉘앙스로. 아, 어, 그렇죠. 그래 가지고 야 이거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빼먹은 거예요. 그 뒤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요. 화가 나 화가 나 가지고 뭐 그냥 뭐 이런 그냥 음. 그 곡식단 이런 것만 다 태운 게 아니라 포도원도 그틈에다 타고 그다음에 올리브나 농사 다 망친 다 거지 완전히. 농사가 그냥 뭐노 바시고 뭐, 뭐 과수원이고 다 지금 음. 난리가 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삼손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여인과 그 아, 아버지 그러니까 음. 삼손과 결혼했던 그딥나의그 여인과 아버지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불태워 죽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이 삼손에 대해서 원수를 음. 갚기 위해서 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탐손하고 그의 가문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음. 생각을 하고서는 쳐들어 올라간 거예요. 음. 아,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했냐?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유다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산지로 도망간 거예요. 음. 어, 지도 여기 보시면은 저 단지파 땅하고 여기 유다 땅하고 서로 이태어 있잖아요. 이 음. 떼어 있는 요 땅에서 유다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음. 에담 바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음. 그 유대 땅에 있는 유명한 바위 중에 하나였던 음. 거예요. 그래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면서 지금 도망을 갔어요. 삼손이. 자 그러면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 민족인 삼손이 그리고 단지파 사람이 뭐 전후 사정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블레셋의 밭에 불을 지르고 뭐이소은 벌써 다 나지 않았겠어요? 음.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도망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겠노라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 유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땅으로 도망쳐 온 삼손을 어떻게 처리해야 지 제왕이 제왕 삼손이 자기 땅으로 왔던 삼손이 반갑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어, 자, 이제, 이제부터가, 이제, <laughs>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손잡고,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을 넘겨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옳을까요? 나 이거 읽었는데 왜 나는 그 질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 응? <laughs> 아니, 이거.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뭐요? 이거 나와요, 성경에? 성경에는 안 나오고 그냥 의견을 물어보는 어, 거예요. 그래 나 잘못 읽은 줄 아지. 나 혼자 딴거 읽은 줄 알았잖아요. 네 예. 넘겨주면 안 되지만 넘겨주고 싶었겠지. 그렇지 넘겨주고 싶진 않지만 아니지 넘겨주고 넘치, 주었지만, 주고 싶지만 아니 넘... 넘겨주면 안 되는 거지만 그쵸? 어 넘겨주고 싶었겠지. 넘겨주고 마음에는. 싶었겠죠. 음.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무웠으니까 그래서 음. 예, 11절에 나와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트 그러니까 삼손이 어딘지 다 알아. 음. 거기 가 가지고 삼손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대요. 음.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사실 신앙이 별로 없네. 그렇죠. 알고 보면 아 물론 전쟁이나 어떤 군사적인 것으로 억눌려 있긴 해요. 하지만 음.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유다 사람들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보통 다 이런 문제 아니에요? 일상의 문제죠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 왕이 되려고 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타락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그냥 현실적인 예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 이, 하자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재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재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너 모르느냐. 라고 생각하며 그 돈과 타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제의의 영역으로만 요렇게 그냥 모셔두고 우리 실질적인 삶의 바운더리에서는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음, 예. 모든 면에서 뭐 돈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한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쥔 사람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본래의 의미대로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이 간다면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의도로 나쁘게 행하게 되면 그선한 것이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삼손도 그런 거 그런 격이 뭐 빗댈 수 있다면 음. 삼손이 나시리 일이 나시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 힘도 주시고 뭔가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삼손이 그거를 적재적소에 활용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승질 나가지고 아내를 버리고 갔다가 본전 생각나서 다시 왔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자기의 힘을 과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재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내도 죽고 장인어른도 죽고 음. 삼손이란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유다 땅까지도 위험하게 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삼손의 인생이 그 후에 우리가 후에 결과를 알게 되니까 음. 어~ 그래도 위안이 되지만 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삼손 같은 존재가 될수 있어 누구나. 음.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봐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하는 게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미래를 두고. 네. 결국은 삼손을 갖다가 오히려 결박해 가지고 블레셋에게 주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음. 모습을 보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된 신앙, 이런 거 없다. 오로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사도 넘겨질 수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블레셋을 섬기는 것, 이것도 거리낌 없이 할수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동족들을 언제라도 블레셋에게 넘겨줄 수 있는 시대가 사사의 시대라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삼손을 갖다 넘겨줄 때, 나름대로 삼손이 거기서 또 머리를 쓰죠. 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세 밧줄 둘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때 삼손이 레히에 이르러서, 레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음. 사실 이것도 언어의 유의예요. 음. 레히라는 말이 턱뼈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레히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가지고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딱그 줄이 뚜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음. 뭐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앞에도 나와 있어요. 앞에도 우리 그옷 30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스클론으로 내려갈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아스클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였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팔 위에 밧줄을 갖다 끌어냈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요. 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만큼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 그래요? 예. 성경학교에서는 우리 이거 이야기할 때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삼손이 힘이 셌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치? 이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밑밥이에요. 어... 이 밑밥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저렴하긴 하지만 무슨 복선 말인? 복선 아, 복선 그렇지 역시 고품격 성수학 방송 예, 복선 마침 떠올랐네요. <laughs> 무슨 복선이냐? 다음 이야기 보면 삼손은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음. 그런데 이전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반복해서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힘은 원래 머리카락이 아니야. 근데 머리카락 기르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 사람을 죽일 수가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밧줄을 끌어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영이 임했으니까 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거야라는 음. 것을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 말을 반복함으로써 복선을 깔아주고 음. 있는데 반면으로 이 복선이 의미하는 방법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삼손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했겠지. 하나님의 영름이 인해서 이게 아니라 계속 지금 머리카락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플러스 삼손이 그렇게 밧줄을 끊고 나서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걸 갖다 천명을 죽였다 야 이게 얼마나 용사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쵸. 이것도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질문으로 적어왔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해결됐어. 아 해결됐어요. 이해 줘가지고. 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 탈이 예, 우리 신선한 고기 냉동 고기 아니라 우리 탈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저희 가면은 아 우리끼리 얘기니까 어? 그 생고기 탈이 음. 탈이는 신선한 거예요. 냉동이 아니라 음. 신선한 새 턱뼈. 그러니까. 이나귀가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난귀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새 턱뼈 아주 신선한 턱뼈라는 걸 봐서는 턱뼈에서 피가 지금 질질질 질질 죽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죽은, 거잖아. 죽은 만져가지고 그냥 들어서. 뼈만 있는. 그러니까 음, 앙상하게 음. 뼈만 남은 왜아리잔나 사막에 물소의 뼈 이게 아니라 신신한 뼈. 그게 이제 곰방 죽은 거. 어. 이게 삼선이 죽였는지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으나. 금방 죽은 나귀의 신선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턱뼈를 들고 천 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천 명을 죽였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새 턱뼈를 들었다가 포인트고요. 이새 턱뼈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싸운 장소를 레히라고 말하는 거예요. 턱뼈 그러니까 아는 이름. 만큼 보인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을 듣기 전에는 네. 새 턱뼈랑 또 질문이 뭐였냐면요. 네. 새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천명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네. 이제 질문이,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물맷돌.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턱뼈가 뭐 얼마나 강하면 그거를 천명을 죽일 수 있었을까. 이것이 삼손의 강함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이런 잘... 뼈가 주님이 주신 물맷돌이냐? 어, 그런 거를 이제 질문하려고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알아야 돼 사람이 그러니까 질문도 많아야 돼 그래, 많아야 돼요. 아, 누구 뭐라 그랬나요? 아 자꾸 질문한다고 뭐라 그러니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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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를 듣고 나니까 질문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근데 우리가 이 사사기 사실 목사님 쓴책 읽기 전에는 내 사사기를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음. 근데 그 시각을 바꿔주는 의미에서도. 음. 당신이 하는 일이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아. 야, 나는 감... 참 시간 낭비라고 어... 생각하기도 하는데 가끔 예, 저걸 왜 하나 많이 듣지도 않고 사람들이 예, 예. 어, 저 맨날 저거 하느라고 밤새고 시간은 늦고 애들 아빠는 언제 오냐 고 그러고 음. 근데 누군가는 다르게 볼수 있는 시각을 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누군가가 남편이기를 바라진 않았지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 오늘 아주. 새로운 괜찮... 걸 알게 됐네요. 아, 감사합니다. 충, 칭찬을 들으니까, 어, 야, 내가. 근데 아, 집에서 보지 말고, 우리 바깥에서 많이. <laughs> 그래, 바깥에서나 봐야지 갈게요.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아. 그런데 이 삼손이 또 이야기에 의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삼손이 여기서 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그런데 삼손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지금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 전혀 안 나오잖아요. 음, 그쵸. 그냥 지힘으로 음. 싸운 거예요. 힘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데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힘이 있다고 생각했겠지. 나실인이라고 다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나실인은 음.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한 사람들이 그 고백한 기간만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40일 작정 금식 기도 기간에 정결한 사람. 음... 그렇죠. 요런 사람 뭐 내가 일주일 금식 기간 동안 내가 뭐딴거 하지 않을 뭐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그 완전 주체가 다르네요? 어, 그렇죠. 주체? 아니,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시린으로 지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 그렇게 그렇죠. 살기로 그러니까 결정하는 뭐, 거니까. 그러니인이뭐 나시린이다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뭐가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나시린은 그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아, 하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도 아니면 당신도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이면 열을 주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나를 서원하며 경건하게 지내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고 나면 그러면 열흘 동안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내가 그럼 지 열흘 동안에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에 머리도 깎지 않고 음... 포도와 관련된 어느 것도 음... 먹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 시체도 만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삼손만은 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나시린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너무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그럼 왜 나시린이 되고 싶은 걸까요? 누가? 사람들이. 뭔가 기도 제목이 있거나 내지는 내가 뭐 마음 속에 감동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그러니까 수가 있죠. 내 있겠죠. 신앙의 표현인가 표현일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실인이 되려면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있지 왜 나실인이 되는지 설명이 안나와요 아니 그래서 안 저는 있어요. 나실인이 되려면 이렇게 얘기 해서 저는 하나님이 네. 부여하는 거라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예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한번 교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찌되었든 다시 돌아와서 삼손이 단한 번도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맨목 말라서 부르짖잖아요. <laughs> 그렇지. 맨맞목 <마지막에. 웃음> 말라요. <laughs> 지가 이제 목마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도 맨, 저는 정말로 이 대목에서 난 너무 삼손이 이해가 됐어 왜냐면 음. 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참 많이 부르짖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을 어? 간절히 부르거든요 그렇죠 간절히 불러야죠 불러야죠 그건. 그러니까 삼손도 목이 마르니까 그제서야 음. 하나님이 생각났던구나 난 너무 인간적인 삼손을 봤지 <laughs>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삼선은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제가 삼손과 들릴까 그러니까 들릴라 한 여자만 이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 여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블레셋 여자들이라는 음. 표현을 쓴 이유가 어, 그렇다고 해서 요 삼손의 아내하고 들릴라만 있었던 음. 것이 아니라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기생도 있잖아요. 그렇지. 기생도 있어요. 가사에 내려갔는데 이 가사가 이뻤나 바로 보네. 가자 기생이 어, 가자 지역이고 가자. 그 가자가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또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내려가서 또 그와 한밤중까지 누워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이 삼손은 뭐 거의 여성 편력 가까운 뭐 여성 편력 이거밖에 요안 나왔는데 그 전에 보면은 그 솔로몬은 어 솔로몬은 좀 후궁이 그... 엄청 많았잖아요 그거는 사실 꼭 그렇게만 보는 뭐 정치적 인것과뭐 거는... 그런 네, 연결 지을 수 있다고 어, 하지만 어, 그렇게 여성 편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삼손 같은 경우에는 뭐 다윗도 그랬잖아 다윗 아이, 너무 이렇게 낮게 나... 성경책에... 이게, 이게 지금 자꾸 돌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주... 떠올랐다고요 그게 아, 그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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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1 1기또 사무엘 할 거니까 음. 그때 가면 좀 아껴둡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삼손이 말이죠. 남자가 넘어지는 게 그거예요. 삼손도 이제 자기가 힘도 가지고 있죠. 권력도 사사로서 권력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음. 이제 블레셋에서 삼손 모르는 사람 없죠. 이스라엘 땅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하면 벌벌 기었는데 지금 삼손이 블레셋 전부 다 이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삼손은 이제 슈퍼스타예요. 이 라이징 스타, 이제 떠오르는 스타가 아니라 이제 완벽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오가면서 여성 편력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기생의 이야기와 들릴라의 이야기예요. 음. 그 불, 어, 가사에 있는 기생은 블레셋 사람이고 들릴라는 이름의 어근을 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을 오가면서 여성 편력에 가까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삼손이 그 기생을 보고 가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머물면서 있다가 밤중에 나와서 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뭐 해브론산의 꼭대기로 왔다는 이게 이 사람이 힘세다란 얘기를 하고 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이런 데 썼다. 이거요? 잘못 이용하고 있다. 아. 그래서 이딴 식으로 쓰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것이 바로 이 이야기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오늘 들릴라까지 다 하고 싶었지만 이야기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삼선 세번 가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들릴라 이야기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